여기는 명동의 보물이다. 와~ 제가 뽑은 딱 1위. 2위는 없어요. 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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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늘의 떡간지 명동입니다. 야, 오늘 3월 29일 눈이 내리고 눈꽃이 열렸고 꽃샘추위가 왔어요. 지구가 아파요 지금. 지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줄이시고 음식물 남기지 않기,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나요? 맞나요? 그런 운동들도 좀 하시고. 자, 오늘 명동입니다. 이야, 진짜 오랜만에 온다 나는. 어렸을 때 진짜 자주 왔던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는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나. 그래서 약간 친구들끼리 전화하면은 야, 밀요리 무대 앞으로 와. 우리 나이 때에는 만남의 장소였어. 옛날에 명동에 진짜 놀 거 많았지. 뭐 노래방도 옛날에는 6,000원. 8시간에. 진짜 목이 아파. 그리고 명동 하면 또 유명 음식들도 있지 않나요? 명동 교자, 명동 칼국수. 안 먹어봤어. 진짜요? 명동 순당. 근데 안 먹어봤어. 명동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아는 동네인데 찐맛집? 사실 잘 모르겠어 나는. 자, 명동 맛집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가봅시다. 확실히 명동이 쇼핑하기도 너무 좋고 여기는 매장 하나하나가 다 크네. 나이키도 엄청 크고 여 아디다스, ABC 마트가 왜 이렇게 커? 야, 봐봐. 명프라자 저거 봐봐. 어, 저 롯데백화점, 롯백, 롯백. 본점, 본점. 진짜 명동 온 거 같다. 어머, 어머. 저 나랑 커플 옷 아니에요? 나랑 커플 옷인데? 어? 언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기집애. 아니 우리 이러고 있으면은. 어, 언니 여기 왜 왔어요? 영욱 씨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또 간다 맛집 아니에요? 또 간다 맛집. 또 간지. 또 간지. 또 간지. 맞습니다. 오늘 또 간지. 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네. 서울시 관광협회 소속으로 관광 안내하고. 이 명동을 알리는. 아. 정말 죄송한데 옆에 보면은 이런 외국어가 써져 있어요. 일본어 담당이신가? 네. 어, 영어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Hi guys, this is Random for shopping. A really nice food. One of the best YouTubers in Seoul right now. Yeah, yeah, yeah. Good boy. Yeah. Yeah. 아니 그러면 보통 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많은 도움 요청이 어떤 거예요? 명동 같은 경우에는 맛집이나 혹은 뷰티. 우리도 외국인 수준이네. 우리도 맛집을 알아보러 다니니까. 저희가 근데 규정상 특정 한 군데를 소개하진 않아요. 아, 규정이... 공정하다, 공정하다. 저는 그건 겁니다. 일을 하시는 우리 관광 안내사 민진 씨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빨간 코트를 벗어놓고 박민지 언니에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0초 만 10초, 알겠습니다. 어, 저 회의죠. 자, 모여서 회의하세요. 일로 오세요. 네. 난 좀 맞아, 맞아. 어. 거긴 별로래잖아요. 신입사원. 아, 신입사원은 빠지네. 신입사원. 어, 신입사원. 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세 분이 동시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면 누구나 만족한다. 자부심을 이제 밝혀주셨는데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가게 이름은 란주 칼면. 란주 칼면. 혹시 메뉴가 뭔가요? 보상면. 보상면? 반죽을 칼로 떠서 삶는. 반죽을 칼로? 그게 칼국수인가요? 수제비인가요? 칼국수와 수제비 딱 중간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면이었어요. 이야, 몇 번 가보셨습니까? 일본어로. 고슈카이그라이 와이트 마스터. 하이! 모레브리 다. 굿보이! 야, 땡큐. 오이, 땡큐 라스이츠. 오. 많이 가봤답니다. 어, 그러면 제가 거기서 먹어야 되는 메뉴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호불호가 미쳤어요. 저는 해물볶음. 해물볶음 보상면. 일단 저희 안내사 여기 명동팀으로 입사하면 약간 대대로 약간 선배님들께서 와. 여기는 명동의 보물이다. 와. 한번이 보물이가 알겠다. 와. 직장인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네. 저기 이제 또 관광 안내원이잖아. 나는 이제 또간집 안내원이기 때문에 뒤에 그 포토샵 넣어주세요. 뒤에 여기 포토샵.
지금 여기 여기다 넣어줘.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여기서 일하시나요? 아니요, 저 저기 저 빌딩. 저 빌딩은 무슨 빌딩? 뭐 어떤 일? 어디 어느 나라 대사? 아, 그거 비밀이에요. 아, 저한테만 그런 거. 와우, 왜 비밀인지가 궁금해. 굳이 비밀일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얘기하세요. 크로아티아라고. 크로아티아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무슨 또 국가 기밀인 줄 알았더니 그냥 얘기 안 하시는 거네. 저희 프로그램이 똥원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아세요? 저 구독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어떤 스탠스로 갈지. 언니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이제 알죠, 아시겠네요. 알죠. 준비를 하고. 아, 사실 여기 커피숍을 가다 봤는데. 네. 아, 또 산책인가? 했거든요. 어디를 알려줘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 인터뷰하는 생각을? 저는 진짜 딱 하나만 파요. 오! 근데 네. 여기가 중국 대사관이다 보니까 중국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아무래도 다 중국집이고 네. 여기도 중국집 많은데 제가 뽑은 딱 1위! 2위는 없어요. 와. 어떤 거기? 크로아티아 대사관이었어요. 한국물만 판다. 그 집은 어딥니까? 그 집은 남주살면. 왜? 언니. 어? 왜? 지금 거기 가고 있었어. 거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모든 중국집을 다 씹어먹는. 야, 어떻게 두 명한테 연속으로 추천을 받아? 여기다! 란수. 네, 맛있나요? 네. 그래요? 다녀올게요. 개맛아.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유튜브 촬영 왔는데 혹시 구성에서 먹는 것만 좀 촬영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와우. 사장님! 저희 해물볶음 도삭면 하나랑 꼬바로우 하나. 도삭면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알기만 알았지 먹어본 거는 없었죠. 처음 먹어봐요. 근데 저는 사실 꼬바로우 별로 안 좋아해요. 와. 이게 땅콩인가 마늘인가? 이게 뭐지? 아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마늘가루예요. 마늘만의 약간 비법인가요? 그렇죠. 와. 아니 여기가 명동 1등집이라고. 그렇죠. 오,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여기는 명동의 보물이다. 1위! 와! 우와! 아, 존나 맛있다, 진짜. 소리로도 느끼시겠지만 바삭함이 끝도 없어요.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까지도 바삭거려. 너무 맛있다. 어떡해? 탕수육과 꿔바로우의 그 중간이거든? 고기 맛이 너무 풍부하게 나면서 고기와 찹쌀이 배율이 너무 좋아. 이 소스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시지도 너무 달지도 않은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청양고추의 그런 매콤함이 싹 입에 도니까 더 맛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꿔바로우 맛이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야. 방송 내보내기 싫은 마음. 오, 이거구나. 볶음면. 우와. 와. 내 사장님 도삭면이 정확히 뭐예요? 팔 도자. 팔로 이렇게 친다. 나 오징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도삭면이구나. 우와. 근데 이게 나는 수제비트 들어갔는데 그게 아닌가 봐. 쭉. 쭉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칼 그 나간 그 길이 있어. 한번 먹어볼까요? 거짓말! 1등이다. 우와!
도장면이 이런 거야? 야, 나 가래떡 먹은 거 같은데 지금? 이게 도장면이야? 절편 썰어놓은 느낌이야. 쫄깃쫄깃해 진짜로. 존나 맛있어. 볶음 도장면은 쟁반짬뽕 같은 느낌이에요. 해산물의 깊은 맛하고 이 안에 고추기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 나 진짜 너무 찐맛집을 찾은 것 같아. 우리 대사관이 일하는 거 말했잖아. 이득은 없다. 공감. 야, 근데 저 건물은 뭐예요, 저 건물? 저 왕궁처럼 생긴 거? 야, 뭔가 호그와트 같다. 혹시 저거 무슨 건물이에요? 한국은행이야. 저기 한국은행이야? 나 저기서 돈 받잖아. 왜냐면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넘으면 한국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한국은행 잘 알지. 아, 저기 한국은행이야. 가자, 가. 커피 한잔 마시자, 추운데. 야, 문 열어줘야지, 내가 왔는데 그럼. 내가 왜 와버리면 얼마나 했는데.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회사? 무슨 일 하세요? 스타벅스. 어, 스타벅스다. 근데 지금 저희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면은 스타벅스 로고로 얼굴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일하시니까. 아, 아니, 근데 스타벅스 텀블러 왜 그렇게 비싸요? 아니, 굿즈 같은 거 하나 사려면은 시즌 음료를 40잔을 먹어야 돼. 설사 하겠어요, 그거 먹다가. 어, 이 프리퀀시 맞아. 저희가 이제 또간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많이 봐요. 안녕하세요, 전 구독자예요. 오, 반가워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랑 김밥 같이 파는 데가 있거든요. 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지락이랑 황태가 같이 들어가서 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풍자 입맛에는. 오. 그러니까 오. 딱 한 입 마시고 혼자 암만 안 하고 박수 세 번 칠만. 이름이 뭐죠? 이름 간판이 바지락 플러스 김밥이라고만. 그래서 네. 지하로 가네요. 네,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아는 사람들만 네. 갈 수 있는 곳이네요. 혹시 네. 어, 그래요? 네. 핫도그 맛있었어. 영동 분들도 보고 나한테 뭐라고 또간집은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맛있었던 곳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간집이야. 맨날 무슨 낮 시간 댓글 다 봐요. 보면은 저 집을 왜 가냐, 저기를 왜 가냐, 거기 가라. 댓글을 이만큼 있어. 그럼 씨발 네가 인터뷰를 하세요. 아, 가봅시다. 이거야? 소금 칼국수야? 어, 여기구나. 오, 어, 진짜 지하네. 여기 맞아? 우선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사람 많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가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전 부산에서 먹는 방법 좀 촬영해 볼까요? 들어와. 어, 바지락 칼국수랑 김밥이 10,000원이에요. 아, 너무 저렴하다. 근데 우선 혹시 몰라. 칼국수가 요만큼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 나왔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야, 오, 김밥 나왔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세트가 10,000원이에요. 이 세트가 10,000원이라고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근데 여기는 칼국수랑 김밥을 왜 같이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고기가 쓰는. 아, 그쵸, 고기. 그쵸. 무슨 바지락하고 칼국수. 면이 안 보여. 바지락 너무 많이 올려서 면이 안 보여. 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입 마시고.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상형을 만난 것 같아. 나 그거 있지? 소개팅을 주선 받았어. 내 스타일이 나올까? 내가 마음에 들을까? 근데 딱 맞는데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손주 이름 지어놨어. 너무 내 스타일이다. 국물이 너무 깊어.
조개탕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해산물에 아주 진한 육수 맛이 딱 나는데 근데 거기에 면이 간이 너무 잘돼 있어.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요. 조개탕에 칼국수 면사리를 추가한 것 같아. 조개만으로 푹 고운 그런 육수 맛이 와. 와. 너무 맛있다. 이제 좀 플레인으로 먹어봤고 이제 조금 또 이제 내 스타일대로 한번 내 이상형을 만났어. 그럼 성격과 말하는 뽀인세와 이런 걸 또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잖아. 교육을 해야 되잖아. 또 이렇게 만드는 거야. 더 내 스타일로 남주기 아깝게끔. 이걸 넣는 순간 되게 시골틱한 칼국수가 됐어. 뭔가 할머니가 해준 칼국수 느낌처럼 완전하네. 김밥 한번 먹어봐야겠다. 김밥 단면 볼까? 너무 투박하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꾸밈이 없는 남자를 만났다. 잘생겼는데 잘생긴지 모르고 약간 본투비 매력 있는 애들 있잖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국물이 나가서 너무 맛있다. 라면에 원래 김밥 확 말아먹잖아. 칼국수가 너무 내 이상형을 만난 거야. 너무 투박한 또 내 이상형을 만났어. 삼각관계야. 어? 나랑. 만약 소개팅을 한다? 애프터 화일 맛입니다. 나도 진짜 근데 이걸 찾아봤다면 올 것 같아. 또? 진짜? 응. 나는 솔직히 삐락감이야. 진짜 그 정도 돼. 아, 씨, 추워.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이게 핫팩이야? 이게 뭐예요? 다이어트 패치요? 근데 가슴도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따로 올게요. 여기 뭐야? 어? 저게 그거 아니야? 영동성당? 맞지? 와, 역시 간지 있어. 가고 싶다. 어디? 왜?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아, 아니야. 커피. 몰또. 몰또가 어디지? 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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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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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한국어 할 줄 아세요? Can you speak Korean? 나도 어려워요. 어? 방금 말해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코리아 베리 뭐라 그래야 되지? 쇼핑! 쇼핑! What is this? 오! 김샤반! 와! 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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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맛있어! 공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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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자가 와! 한국 여행 꼭 하는 것은? 코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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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르기! 코르기? 마사지! 마사지? 아, 지압하고, 그게 유명해, 우리나라가? 아, 스몰 페이스! 예! 예! 그러면은, 9번 이상 갔던, 이런 게 궁금해. 한국의 미라이트 또. 미오또, 미오또. 미오또! 미오또! 가자! 커피 한 잔의 여유, 스타벅스. 어디 갔어요? 커피 들고.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카드사에. 카드카드. 아, 유일하게 하나 카드로 안 쓰네, 내가. 카드사에 일하면 뭐 좋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아, 진짜? 뭐 혜택 없어요? 그러면 특혜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 그치. 특혜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명동이 혹시 얼마나 일을 하신 거예요? 한 10년. 우와. 그럼 10년 전에 명동과 지금의 명동은 어때요? 메인스트리트. 수준은 바뀌지만 이제 좀 맛집이나 이런 데들은 또 골목에 많이 있고. 와, 아니 혹시 그러면은 명동에서 두 번 이상 간 집 중에 정말 이 집 추천하고 싶다. 네, 명동. 있어요. 오. 떡볶이. 마늘 떡볶이. 거기에 진짜 맛있어. 흔하지 않아요. 거기가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마늘 떡볶이인데. 마늘 떡볶이요? 마늘 소스를 얹어줘요. 다른 떡볶이집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네네. 조금 더 한국인 입맛에 맛있는 거. 아. 근데 밖에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 아, 진짜. 명동은 그런 맛이지. 어, 저기 있는 거 같은데? 45년? 45년 전통이래. 우와. 안녕하세요. 혹시 저 먹는 걸 좀 찍어도 될까요? 어, 감사합니다. 와, 아니, 사람 꽉 찼어. 뒤에 지금 매장이 꽉 찼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저는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얘 몇 년 됐어요, 사장님? 여기서 15년, 49년째. 우와. 근데 왜 신세계예요? 이게 체인점 이런 거. 신세계 살잖아요. 신세계 백화점. 아, 그래서 신세계 떡볶이구나. 어머, 이거 서비스인 거 맞죠? 네. 원래 주는 거죠? 그럼 먹어도 되잖아. 예. 와, 진짜 진해. 내가 봤을 때 작년 겨울부터 끓이신 것 같아. 와. 잘 됐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얼마예요? 5,000원. 아니, 그냥 떡볶이랑 마늘 떡볶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기는 해. 여기 보면은 마늘이 알알이 다 붙어 있어. 여기 보면은 마늘이 알알이 붙어 있어요, 다. 이게 지금 쌀떡인 거죠? 네. 떡이 우리가 아는 쌀떡이랑 달라. 쌀떡은 소스가 잘 안 배긴다고 쌀떡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쌀떡인데 양념도 잘 배겨져 있어. 그리고 약간 소스는 약간 부산식 떡볶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걸쭉. 아, 어쩐지 약간 부산 소스 같은 거야. 그리고 마늘은 절대 맵지 않아요. 저는 마늘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알싸한 맛이 살아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마늘의 풍미가 너무 느껴져. 마늘 소스가 그 베이스이기 때문에 입에 착착 감겨. 더 떡볶이를 더 계속 땡겨, 입으로. 노간집 명동편! 부자가 갈 또 갈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명동편 또 갈 집은 바로 란주 칼면입니다. 야, 근데 나는 도산면 처음 먹어봤거든. 와, 진짜 그냥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유, 또 여보세요? 아, 저 풍자인데요. 란주 칼면 있잖아요. 존나 맛있어요! 당장 오세요! 그 1등은 아니에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개춥네요. 사장님, 오시나요? 네. 아, 오늘 너무 춥네요. 너무 춥죠, 사장님. 아우. 뭐 해드릴까요, 제가? 아니.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시면. 네네. 아, 오늘 명동편을 촬영을 했고요. 오늘 명동편의 1등, 란주 칼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등을 하셨으니까 우선은 선물을 줘, 제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란주 칼면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이라면 저는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죠. 어, 오케이. 어? 어떻게 찍어? 뭐야? 나 다 같이 찍는 거야. 아, 체크. 오케이. 어, 체크 체킹하래. 우와, 요즘 일본에서는 우리처럼 셀카를 안 찍습니다. 요즘에 일본 유행하는 거래. 우와, 360도 카메라. 오, 수바라시. 자기야. 또 방문 특집 대구입니다. 사실 다른 동네 갔었으면 더 맛있는 데도 많았을 텐데 노간집. 진짜요? 아, 모르나. 노간집. 거기 한 제가 대구 사람들 다 아는. 오. 메뉴가 뭐죠? 막창이에요.